통통한 소시지와 함께 먹는 시원한 독일 맥주 한 잔. 이주가에겐 전국인 곱창 타코와 함께하는 멕시코 맥주. 우와. 오징어, 땅콩, 치킨, 노가리, 감자튀김까지 술은 거들 뿐 안주가 넘치는 한국식 맥주 호프까지. 취한 것처럼 심장이 두근거리는 시간 우리 여행 갈래. 자, 주말을 앞둔 설레는 금요일 여행가는 상상과 함께하는 우리 여행갈래. 점점 말이 많아져서 한 시간이 부족한 세 남자와 함께합니다. 자,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잘하는 똑똑이 다니엘. 안녕하세요. 굿텐탁. 호탕한 웃음소리와 아나운서 같은 딕션을 가진 천재 이승구.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어서오세요. 섹시한 외모에 구수한 말투를 가진 멕시코 청년 크리스티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만 예. 마이크 다르네요. 마이크 저만 가수 그러네, 마이크네요. 그러네. 노래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수 마이크 자리 바꾸고. 아니 근데 오늘 크리스티안도 유난히 더 청년 같네요. 그런가요? 예. 색깔을 좀 밝은 걸로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네. 머리도 잘랐고. 예, 머리 네. 잘라서. 잘랐네. 발전 중입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또 우리 5312님이 다니엘 독일은 잘 다녀왔어요. 맞아요. 별그램 보니까 독일에 다녀왔던 것 같은데 하셨는데. 지난주에 이제 맞아요. 어머니 잘 만나고 왔는데 네. 할머니 생신이셔서 할머니 이제 90세 생신 그 엄마는 야. 지난 토요일날 또 예. 이제 생신이어가지고 예.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갔죠. 갔다 왔는데 아 독일 사람이 많더라고요. 독일 사람이 독일 사람이 많아. 그래 좀 낯설겠다. 네. 그러게요. 조금, 예. 다들 키 크고 잘 생겼더라고요. 네. 외국인 많이 보니까 이상해요. 네. 예, 네, 그랬고요. 네. 아, 근데 가니까 좀 확실히 좀 먹을 거는 우리 지역에는 좀 잘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도 갔는데 진짜 빵하고 치즈 외에는 딱히 막 많이 먹진 않은 것 같고 예. 오랜만에 가서 그런지 뭔가 약간 그런 거 조금 마음에 걸렸는데 그래도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가 마음에 걸린 거야? 그 먹거리가? 먹거리가. 예. 막 땡겨요? 한국 음식이 막 생각나요? 아, 그렇죠. 여기 그래서 따끈한 국물 있으면 좋겠다. 아. 아니, 오늘 그래서 조금 일찍 도착해서 여기 예. SBS 구내식당 예, 가봤는데 맛있어요. 숯불 제육 그 생야채 비빔밥 진짜 너무 좋은데 SBS 구내식당 만세 네. 진짜 맛있어요. 네. 또 맛있는 날 또 딱 오셨네. 늘 맛있지만 오늘 특히 더 맛있는 날. 그 다니엘의 저 표현하는 게 너무 밖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보통 고향에 가면 고향의 맛을 다시 한번 되뇌이요. 야 이거지 하는데 내 고향에 갔는데 먹을 게 많이 없어서 아쉬웠다 하는 게 그게 마음에 걸려. 아,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다니엘이 독일 다녀오셔서 또 예쁜 초콜릿을 이렇게 진짜 사다 주셨어요. 우리 하나씩 맛봐야 되는데 지금 방송이라. 아유, ASMR 해드리시죠. 예, ASMR만. 어우 이 맛이네. 여기에도 TMR 살짝 말씀드리자면은 네. 다니엘 정말 우리 생각해서 애정을 담아서 독일에서 사온 초콜릿 오스트리아 초콜릿입니다. 아, 독일 초콜릿 아니에요. 모차르트가 그려져 있었군요. 맞아요. 아, 이제 또 지구촌이고 뭐 하니까. 그렇지, 그럼요. 그렇지. 그럼요. 같은 유럽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렇죠. 네, 같은 유럽이니까. 재밌네요. 네. 독일 갔다 왔는데 뭐 거의 뭐 스페인 거 사오고. 아, 6529님이 네. 크리스티안 반가워요. 목소리 들으니까 예전에 멕시코 갔던 거 생각나서 앨범 꺼내서 찾아봤어요. 푸에블라에 갔다가 운 좋게 키스 콘서트도 다녀왔었어요. 와. 멕시코랑 한국이랑 정서가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한 거 그리고 멕시코어를 써주신 것 같은데 네. 이건 뭐라고 그래요? 미카사 두카사. 미카사. 미카사 두카사.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무조건? 아, 미카사 두카사. 예, 이렇게. 예. 가사는 집. 미카사 내 집, 두카사 너의 집. 그러니까 내 집은 네 집이다라는 뜻인데 그만큼 이제 멕시코 사람들은 그냥 와도 돼. 환영해.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 이게 솔직히 뭐 예의상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 예. 진짜 내 집은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방 들고 온 사람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도 막
니네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있어 막 이러잖아. 냉장고 열고 그랬더니 진짜 내 집처럼. 그러니까 미카사 투카사. 아, 미생에 참 좋은 말이네요. 부에블라 좋은 데 가셨네요. 맞아. 네. 그래서 보면 멕시코 사람들이랑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정이 많고 맞아요. 막 이런 게 진짜 비슷한 거 같아요. 술도 많이 마셔요. 어, 술도 많이 마시고 그리고 열정, 정열이 열정도 있어. 그렇죠. 네, 맞아요. 흥이 있고 흥이 더 같아요. 또 사랑에 목숨 걸고 느끼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만 느끼합니다. 아, 그래. 그런데 한국 사람은 안 느끼한데 멕시코 사람은 좀 느끼하다. 느끼하죠. 아. 네. 느끼한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각 나라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맞아, 사람들은 맞아. 정서는 비슷하지만 그래도 그 나누는 그 사랑의 변하는 방식이 좀 비슷해서 맞아. 좋은 것 같아요. 예. 멕시코 드라마 보면 그냥 눈빛들이 다 이글이글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미카사 투카사 이래는 미카사 투카사 우리 집은 니네 집. 한국말로 하면 느끼하게 하면 진짜 안 살린다. 진짜 그러니까. 너무 안 살린다. 안 살린다. 그쵸. 그치? 내 집이 네 집이야. 저희 신고 당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그 옛날 이 안에 너 있다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안에 너 있다. 네, 2004-5년 느낌인데 이마리오가 말하는 약간 그 약간 그 느낌이네. 맞아 맞아. 이마리오도 알아요? 그것도 약간 멕시코 사람 따서 만든 캐릭터 아닌가요? 그러네. 이마리오 느낌이네. 막 그러네. 아, 아이고 SBS 우리 이인권 아나운서가 또 문자 주셨네요. 오늘 인터넷에서 글을 봤는데 멕시코는 친구들끼리 키스를 할 수 있다는데 진짜인가요? 진짜요? 친구들끼리 키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키스라면은 입 대 입이에요? 아니면 그냥 볼 뻣뻣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스라면 입대 입. 가끔 입대 보면 우리 영화에서도 왜 꼭 그런 거 아니어도 정말 막 기쁠 때 입에다가 키스하더라고요. 입에다가 키스를 입에다 안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상황이어야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같이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고 있는데 우리 팀 골 넣었어요. 이겨서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가능한데 하네. 하긴 하는데 우리는 골 넣었다 그래도 같이 그거 안 해요. 하다가도 흥분하다가도 깜짝 야이씨 너 젊는다 어이씨 이러는데 하네. 그러니까 그렇게 흥분했을 때 하네. 가능하죠. 예,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발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한 키스라기보다 너무 흥분 상태에서 간단한 입맞춤을 하는 경우는 있다. 그런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뭐 친구끼리는 볼에 뭐 키스하는 거는 그거는 인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도 왜 남자들끼리 막 반갑다고 안고 이러면서 볼에다가 이렇게 하진 않나? 우리는 볼 대 볼이라기보다 볼 대 어깨죠. 상대 그치, 어깨가 그치, 이렇게 닿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 느낌이고. 그치. 근데 스페인, 이탈리아, 뭐 튀르키예 그런 나라들은 거의 볼이라고 많이 맞아. 하는데 네. 어쩔 때는 가끔씩 안 끝나요. 막 다섯 번 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이 왔다 갔다. 맞아. 독일에 이제 튀르키예 사람들이 많으니까 남자끼리 서로 인사하는 거 봤는데 한 20초 하더라고요. 진짜 말을 하면서 말까지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아니 그럼 이렇게 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다니엘이 보기에 20초는 길다라고 느낀 거는 다니엘 상식에는 조금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는 소리잖아요. 예.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길어져. 이걸 끝내야겠다라는 거는 누가 판단해요? 그러니까요. 나는 끝내고 싶은데 상대방이 계속해. 아, 그 리듬과 박자 감을 타야지 그러니까. 서로 교감하면서 아니 일반 키스도 이렇게 이제 이쯤에 끝내야 되겠다라는 그 느낌이 그냥 오잖아요. 뭐 그런 거죠. 적당 그래. 그게 있구나. 우리 승국이 크리스티안이랑 좀 공부 좀 많이 해요. 그래 제가 많이 배워올게요. 자, 이지현 씨가 저 얼마 전 승국 씨 별그램 라이브 방송 봤는데 올해 더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또 미국 여행을 계획 중이신가요? 아 맞습니다. 이것도 그 연초에 말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맨날 말하는 디즈니 100주년이 예. 올해거든요. 그래서 100주년 맞이 디즈니 방문을 한번 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플러스 시간이 되면 그 전에 유럽도 한 번 정도 여름에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는 있어요. 그렇군요. 네, 유럽 돌고 싶어서. 좋을 때다. 127님이 다니엘님 저 독일 여행 가는데 독일에서 이건 꼭 먹어야 한다는 이런 건 있나요?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초콜릿 오스트리아 초콜릿 모차르트 초콜릿 과해자 아니 독일 가면 우리가 먹어야 될 거 봐봐 맥주 그다음에 학센 그 족발 같은 거 그다음에 소시지 소시지 그 외에도 많죠 이제 이제 뭐가 있냐면 아니 몰라요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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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엘 할머니 집 밥집 집밥 감자 감자는 강원도 가셔도 강원도 강원도 아니 그 저는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겨울에 가시면은 저희가 그래도 좀 맛있는 디저트 있는데 일단 독일 사람들이 진짜 잘 만드는 거는 이제 이름이 좀 어려워요. Schwarzwälder Kirschtorte라는 건 있어요. 이게 흑수배 그 체리 그 케이크예요. 예. 케이크인데 직접 만든 케이크인데 독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대표 디저트고요. 또 하나는 한국 사람들 좋아할 것 같은데 이제 그 저기 남프누들이라고 하는데 큰 호빵 같이 생겼어요. 예. 근데 그거 안에 보통 잼이 들어가 있는데 뭐 플럼 잼이라든지 체리 잼 들어가 있고 위에는 바닐라 소스에 뿌리는 그런 건 있고요. 맛있겠네. 그리고 또 하나는 브라트아플이라고 있어요. 구운 사과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큰 사과 있지만 거기 안에 헤이즐넛 크림이랑 알몬드 그리고 건포도 이렇게 넣어서 오븐에다가 이제 좀 오랫동안 구워서 먹는데 겨울에는 진짜 먹기 좋아요.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식사는 전 독일에서 그렇게 맛있는 거 많진 않은 것 같은데 아침 그리고 디저트 그래도 좀 굉장히 많고 맛있어요. 아침은 뭐예요? 아침. 아침은 이제 브레친이라는 그 전통빵인데 그거랑 뮤슬라 뮤슬리라는 시리얼도 팔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하게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아침밥은 그래도 독일은 좋아요. 그렇군요. 디저트를 많이 먹어야겠네. 네네. 네. 맛있는 거 좀 구운 사과가 좀 궁금해요. 설명 들어보니까 구운 사과 맛있어요. 아니 그리고 호빵 같은 것도 되게 단순하지만 맛있을 것 같아. 속에 막 그 플럼이랑 체리 잼 들어 있고. 맞아요. 그렇지? 따끈따끈해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케이크. 체리 케이크. 그거는 둘둘둘둘 말려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좀 큰 타르트인데 약간 생일 케이크처럼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 생크림도 들어가 있고 체리 들어가 있고 위에는 약간 그 초코 플레이크 같은 것도 뿌려 있고 체리 들어가 있고 맛있어요. 맛있겠다. 맛있겠네. 네. 맛이 없을 수가 없네. 네, 설마 좋은 추천 받았네요. 독일도 한번 가야겠다, 유럽에. 가지. 그 디저트 먹으러? 제가 한번 제가 이번에 유럽에 독일 거쳐 가면은 그거 한번 보고 와서 제가 직접 한번 그 증언을 해볼게요. 어떤지 오케이. 후기 알려주세요. 1139님이 저는 베트남 여행 중에 이쁜 넥타이가 있어서 선물용으로 샀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였어요. 아 진짜? 한국 초콜릿 안 사온 게 어딥니까? 요즘은 진짜 이런 일이 많죠. 근데 저는 그래요. 이제 어떤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너무 예쁜 옷을 샀어. 근데 메이드 인 코리아야. 그럼 안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니 이제 외국이니까 외국 거 사. 근데 저는 사요. 그거 한국에 와서 발견할 수도 없는 거고. 그쵸, 예. 그렇지 않아요? 그쵸, 그쵸. 예. 거기서 발견한 예쁜 거니까. 나 무조건 갖고 오는데. 아 그럼요. 저도 살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나는 그 여행지를 떠올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잘 확인해야 돼요. 예. 항상 태그를 살펴보고 구매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근데 뭐 태그 봐도 우리 거라도 사와. 예쁘니까. 아니 내가 보기엔 그런 거죠. 크리스찬 말한 거는 사온다고 해도 알고는 있어야죠. 그치 그치. 어디 가서 야 이게 베트남 전통 시장에서 산 건데 이런 말 하면 안 돼. 멕시코에서 이렇게 총동적인 뭐 어떤 걸 구매했는데 그것도 메이드 인 차이나인 거예요. 차이나 갔다가 멕시코 그러니까. 돌아왔는데 제가 구매하니까 좀 자기당한 기분이었어요. 아니 다니엘이 너무 맛있는 감자 요리인데 딱 보니까 원산지 한국 강원도. 그럼 최고지. 자 우리 여행갈래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네. 자 천재 이승국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김우상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세 분은 요즘 핫한 자만추라는 것을 아시나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라는 건데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고 여러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자만추를 위한 모임이 20대, 30대 사이에서 아주 뜨겁습니다. 저도 이런 트렌드를 따라서 여행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여행만으로도 너무 좋은데 낯선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 그야말로 천국 아닌가요? 들뜬 마음으로 동호회에 처음 나가게 됐는데요. 자. 오늘은 고수는 말이죠. 청계산 매봉입니다. 일단 정상 찍고 내려오면 막걸리에 바전 한 장 아니 회장님 백숙 먹으면 안 돼요? 오늘 딱 백숙 느낌인데요. 아니 무슨 백숙이야. 그놈의 백숙 지겹지도 않아. 오늘 청국장 어때요 청국장? 응 청국장.
동호회 나이를 안 보고 가입했더니 전부 중년 아주머니 아저씨들만 가득했어요. 여행 동호회라더니 청계산, 북한산, 관악산 온갖 산만 돌아다니고요. 가끔 전남 구례의 산수유 마을에도 가고요. 화개장터 가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회원분들이 중년의 부부로 가입을 해서 혼자 30대 청년인 저는 슬쩍 빠지려고 했는데 등산 처음 와요? 아이고 여기 오면 일단 사과부터 먹고 시작해야 돼. 당 떨어지잖아. 여기 사과. 이렇게 챙겨주시는 아주머니들과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엔 이렇게 흥 넘치는 형님들 덕분에 아직은 동호회 활동 재밌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의 여행지는 강화도인데요. 동호회 회장님이 강추하는 강화도에서 가장 유명한 밴댕이와 육개장 칼국수를 먹을 생각에 벌써부터 설렙니다. 자, 사연 보내주신 김우상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아 요즘 20대 30대들 사이에서 이런 소모임이 유행인데 네. 그중에는 이제 등산 모임 여행 모임 뭐 서핑 네. 러닝 동호회 굉장히 뭐 핫하다고 하는데 와 근데 이게 나이대가 있을 텐데 이렇게 중년분들 많은데 들어갔구나. 그쵸. 근데 지금 이분은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새로운 세상을 보신 거죠. 네. 네. 정말. 재밌죠. 네, 아니 근데 이 노래 어떻게 하셨어요? 다니엘이랑 크리스티안. 아, 들어가기 전에 연습 몇 번 하고 들어가니까 너무 잘한다. 아, 너무 잘하고 난 진짜로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느낀 게 천재 진짜. 뮤지션인 거를 우리가 라이브를 듣는 것도 인증 방법이지만 예. 이 멜로디를 1분 만에 그러니까. 익혀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무섭다. 이 두 사람들 우리보다 더 감동적이다. 네. 다행이네. 무섭다는 거지. 다행이네. 1분 전에 배우고 들어오셨구나. 나는 대단하다. 미지션이잖아요. 연습 안 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도 네. 어떻게 그 멜로디를 우리 막 보름 아르켜 주면 알까? 그렇잖아. 우리가 막 독일 노래나 뭐 멕시코 노래 뭐 따라서 해보라 그래 봐. 아, 그 한 100번 따라 불러야죠. 근데. 그러니까. 아, 대단했어 진짜. 하여간에. 뭐 두 분은 세 분 이런 동호회 활동 하신 적 있어요? 뭐 저는 없는데 저는 요즘 이제 광화문 앞에서 밤에 자주 지나는데 거기 러닝 동호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러닝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밤 10시쯤 광화문 경복궁크 쪽에서 지나가시면은 다 러닝하고 있어요. 코스 다 좋다. 네. 그래서 갔는데 광화문 딱 앞에서 다들 이제 뭐 한 몇 바퀴 돌고 딱 그 멈추고 있었는데 다 한 20대 30대 초반 그런 분들인 것 같은데 한 30명 40명 예. 거기서 막 마무리 스트레칭하고 막 서로 박수 쳐주고 막 하는 데서 멋있어. 되게 기분이 다들 되게 좋아 보이고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 쓱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글쎄요. 가입하는 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치? 회원 그러네. 가입을 하고 뭐 이래야 되겠지? 가입 안 하고 그냥 같이 그냥 뛰면 이상한 거? 근데 뭐라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가끔씩 이렇게 유니폼이나 같은 옷을 예. 입는 그런 사람들이 그쵸. 있어요. 그러면 맞아. 구분할 수 있죠. 근데 막 네. 너무 활기차 보이고 너무 거기에 끼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뭔가 정말 인사들 같은 느낌. 되게 아웃고잉한 사람들의 모임 같아서. 그렇지. 아, 그리고 엄청 멋있더라고. 맞아요. 전 옛날에 한참 타쿠에 빠졌을 때가 있었어요. 예. 한국에서 네. 그래서 타쿠 모임을 거기서 많이 참여했었는데 거기 강남 쪽에 있는 타쿠장에서 매주 토요일 아침에 만나가지고 다 같이 계속 한 3-4시간 계속 시합을 하면서 예. 하는데 그거는 그냥 약간 놀자는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운동할 겸 재밌어요. 그러니까 모든 얘기하고. 운동을 이렇게 놀이처럼 놀이를 또 운동처럼 이렇게 하니까 그 굉장히 거기에서 진짜 자만추로 자연스러운 만남도 많이 맞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요즘 테니스 모임도 되게 많고 예. 제 주변에는 테니스에 빠져갖고 테니스 동호회 활동 열심히 하는 친구는 여러 명 있고요. 그렇죠. 맞아 맞아. 그럼 뭐 와인 동호회 같은 것도 있잖아요. 저 가본 적이 없어요. 남분 쳐대주세요. 나는 안 가고 가입돼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작가분이 예 가는데 좋은가 봐요. 아 진짜요? 맞아요. 저 확실히 동호회가 지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많아진 게 느껴지네요. 독서 토론 같은 거 사실 예전부터 있었는데 요즘 맞아.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또 뭐 재미있게 뭐 떡볶이 맛있는 데만 찾아다니는 동호회 같은 것도 있어요. 있겠다. 그리고 라면만 뭐 이렇게 뭐 진심으로 알아보는 그런 거.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약간 사회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여유가 생기었다는 뜻인 그쵸? 것 같아요. 옛날에는 회식만 하고 거기서 사실 막 회사 다니면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건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속 일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동호회 많이 생긴 것 보니까 아 조금 사람들 워킹 라이프 밸런스 조금 더 많이 맞아요. 생기고 그러네. 이런처럼 활동할 수 있구나. 뭐
사기는 아니지만 또 다른 부캐로 내가 회사에서 인원 사람인데 저쪽 동호회에서는 맞아. 아, 맞아. 그거, 리더도 맞을 수 있고 라면은 이렇지 막 이러면서 왜 전문가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어른들이 생각할 때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로 막 토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이러잖아요. 이젠 그런 게 가치 있는 세상이고 맞아요. 너무 재밌고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쵸? 개인적으로 그 등산 모임에 대해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아 네. 왜요? 뭐 어떤 걸 겪었어요? 에러 부부 때문에. 아 좀 열심히 와가지고 그것도 예, 이미지 바뀌었어요 조금. 예. 그래 그런데 또 예. 그래 또 그런 것도 그래 근데 참 좋을 거야. 아니 왜냐면 공기 좋지 아, 그렇죠. 올라가면 어, 그렇죠, 어떤 그 그렇죠. 뿌듯한 성취감 있지 내려와서 이제 그 뭐 막걸리에다가 뭐 파전에다 도토리고 분위기 좋죠. 그런 거 먹으면 이게 마음이 좀 열리면서 아 찡긋찡긋이 될 수도 있겠네. 아 찡긋찡긋. 네. 네. 하여튼 우리 네. 김우상님이 처음에는 아 뭐 내 또래가 없나 뭐 이러는데 그 아줌마 아주머니들이 챙겨주고 또 어디서 또 뭐 배우는 게 있고 예 따뜻할 것 같아요. 맞아. 와 근데 강화도의 밴댕이와 육개장 칼국수. 그러니까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꼭 어딜 가더라도 네. 이 먹거리가 같이 따라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렘이 너무 많잖아요. 한국만의 문화인가 싶어요. 아, 왜냐면 아, 멕시코에서 그걸 많이 없어요. 아 맞아. 멕시코에서는 어디 모여서 먹고 이런 거 없다 그랬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한국 방송을 출연할 때마다 뭐 비오면 한국에서 막걸리와 파전이다. 파전. 멕시코는 몰라요. 독일은 뭐 없어. 없어. 그냥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약간 아, 한국만의 아, 문화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거 이렇게 예를 들어 시즌이 안 들어도 야 거기 가면 그거 먹어야지. 이런 것까지. 아 그 정도는 자주. 아 요 정도는 네. 있고. 그래 그때 크리스티안이 뭐지 되게 유명한 성전인가 뭐 거기 갔을 때 우리는 주변에 그런 맛집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막 근데 뭐 하나도 없고 먹는 것도 없다 그랬잖아. 네 맞아요. 우리는 뭐 대놓고 먹진 않지만 그래도 뭐 어디 가거나 이러면 뭐 사탕이랑 과자 같은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기본이 가방 안에 좀 있어야 되고 그쵸, 막 그쵸. 이러는데 또 특별한 상황에 있는 음식 뭐 그런 건 우리는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막 기차 탈 때 먹는 거 김밥이랑 달걀 찜질방 갈 때 먹는 거 그렇죠. 냉면도 먹어야 되고 뭐 짜증 날 때 짜장면 우울할 때 울면 와, 한국의 밥신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진짜 다채롭다 정말. 그러네. 거기서 올라가 다 보여. 아, 짤 없어요? 예. 네. 예. 없어. 어, 일절. 비 오면 집에서 울어야지. 맞아, 맞아. 자, 박보검 씨 별 보러 가자 듣고 4부 준비할게요.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어디든 좋으니 나와 가줄래. 맞아.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치명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에 저하정의 파워.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다니엘 이승국 그리고 크리스티안과 우리 여행갈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 화제 알려있으니까 보러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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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피자 한번 날려야 되는 거 아니야? 들어오세요. 미카사 세뇨리타. 자 김재덕 씨가 저는 자전거 통호에 가입해서 유럽 여행 갔을 때 한번 참가해봤는데 우와. 스웨덴은 진짜 평지가 많아서 타기 너무 좋더라고요. 기분 좋아서 종일 탔더니 온몸이 다 탔어요. 아, 자전거 타고 피부도 타고 자전거 통호에 이제 가입해서 쭉 하다 보면 이제 외국으로도 한 번씩 가잖아요. 와 좋을 것 같다. 진짜 재밌어. 자전거 타기엔 좋은 나라인가 봐요 독일은. 아 여기 스웨덴도 너무 좋고
있고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 이제 최고죠. 네덜란드 진짜 좋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자전거 타니까 대회가 있는데 이 대회가 뭐냐면은 바람이 세게 불었을 때 자전거 타는 대회가 있어요. 어이구 역풍을 맞으면서 역풍 맞으면서 그런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강하게 불어 약간 그거 제야 그 대회가 열린대요. 예. 엄청 강하게 부는 날에만 그 대회가 열리고. 어 재밌다. 야 뭘 또 굳이 그렇게 허벅지 이만해요. 예. 맞아 허벅지.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하체 근육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1660님이 저는 바둑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어요. 대회 참석도 많아서 전국 곳곳을 여행할 겸 다닙니다. 내일은 전라북도 친안군 대회라 아들이랑 남편과 함께 가기로 했어요. 아이고 오. 아, 좋으시겠네요. 예, 이 바둑 동호회 와 이거는 진짜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걸 하면서 저는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또 이렇게 활동하시는 줄 몰랐거든요. 이야 신기하네. 아드님이랑 남편이랑 같이 어 멋지네. 뭐 문동은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요. 이런 데 가면 이제 송혜교 씨 만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혹시 복수할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상대가 조심스럽게 만든 집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거 그러니까요. 이런 거 즐기시는 분들 8659님이 저는 합창단 단원들 20명이랑 베트남 다낭 가서 아침 운동한다고 새벽 6시에 호텔 밖으로 나갔다가 길을 잃었는데 그 와중에 사진은 다 찍고 돌아댕기다가 일행이 데리러 와서 끌려갔던 기억이 나네요. 길을 잃었는데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돌아갈 생각 안 하고 근데 진짜. 이게 진짜 신기한 게 혼자 나서게 커피를 마시거나 이러면 자신감이 있어요. 저기가 호텔이니까 나 지금 이렇게 와서 해서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데 길을 잃어. 맞아. 맞아요. 아 맞아요.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너무 가까운데 어떻게 이쪽으로 갔는데 다른 길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저 하와이에서 계속 좀 길을 잃어서 그 막 친구가 찾으러 왔어요. 막. 그러니까 그런 데는 또 맥댕 이런 데 들어가게 되더라고. 그렇죠. 그렇지. 친구 중에 노폰 여행이라고 해서 핸드폰 아예 꺼버려요. 그러면 GPS나 그런 거 있던 데 사용을 못하고 뭐 제주도나 그런 데 가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핸드폰 없이 여행을 하는 건데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대신 나만의 장소를 찾게 되고 로컬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더 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겨 그러니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노폰 여행. 그러네. 그것도 새롭다. 좋은 추억이에요. 그렇죠. 최수민 씨가 저는 독일의 유명한 곰돌이 젤리 있잖아요. 하리땡. 그거 한국에 없는 맛 먹겠다고 처음 보는 맛을 사왔거든요. 근데 한 입도 못 먹고 버렸어요. 왜요? 왜? 자전거 타이어 맛이 나는 맛이더라고요. 예? 겉표지에 자전거가 그려져 있었는데 저는 설마 그게 그 맛인지 몰랐거든요. 진짜 자전거 타이어 맛이었고요. 친구들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왜 그런 거 사왔냐고. 타이어 맛? 진짜 자전거 그림이 있는데 우리 지금 사진 보고 있는데. 이거구나. 와우. 이게 이제 감초 맛이라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감초. 감초 맛인데 우리가 그거 우리 약간 그 하리땡땡 그 달팽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그 달팽이처럼 이렇게 생겨서 말려져 있어서 그런데 근데 자전거 조금 맛이 조금 독특해요. 근데 자전거 타이어라고 하시니까 좀 기분 나쁘면서도 공감 가네요. 아니, 앞에 자전거 타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려져 있잖아. 그렇긴 한데 그냥 우연히 그 모양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미화를 지키지 마요 독일은. 아니 근데 가끔 뭐 맞아요. 독일은 이렇게 젤리가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비타민이나 약 같은 것도 먹기 좋은 젤리 형태를 참 잘 만들더라고요. 맞아요. 독일이. 맞아요. 맞아요. 근데 뭐 우리 유명한 그런 젤리 그런 것도 보면 되게 다양한 맛이 있어요. 코딱지 맛도 있대요. 그런 거 있어. 애들이 너무 좋아한대 그걸 막 찾는데. 애들이 코딱지 먹는 거 이유가 먹잖아. 있을 거 아니야. 괜히 먹는 거 아니다. 어릴 때 추억의 맛이잖아. 그 재미로 근데 그런 걸 만들어낸다는 게 이렇게 막 자전거 타이어 막 이런 맛. 아마 그 코딱지 맛은 아마 해리포터 때문에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거 많죠. 해리포터의 그 사탕들이 있잖아요. 맞아. 비지 맛 이런 거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있대. 그렇죠. 그래도 타이어 맛까지 상상해낼 줄은 사실은 몰랐네. 그러니까. 신기하다. 근데 그렇게 묘사하시니까 좀 공감이 가네요. 그러네요. 약간 그런 맛이더라고요. 신기하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저게
먹고 싶을까라는 모양이긴 해요. 까맣고 이렇게 빙글빙글하죠. 네. 근데 저도 이렇게 실험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은 먹어볼 거는 같아요. 나도 한 번은 살 것 같아. 네. 왜냐면 하리 땡 우리나라 다 있으니까 맞아요. 내가 정말 없는 맛을 찾아올게 막 하면서. 맞아요. 그렇죠? 한국에 점원은 외국인들은 제일 힘들어하는 건 약간 오징어 감자 튀김 이런 거. 아, 그 튀김. 그 오징어 튀김. 오징어 튀김. 아, 튀김 말고 그 감자 튀김처럼 그 파는 그 스낵 있잖아요. 감자 튀김처럼 파는. 감자 튀김. 오징어 굽는 거? 아니요, 편의점에서 파는 그 봉투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아, 오징어 오다리? 예, 네, 그 약간 뭐 새우나 오징어도 있고 뭐 그런 거. 말린 거. 그렇죠. 아, 말린 거 말고. 말린 게 아니. 이렇게 먹는 거 있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왜 몰라? 진짜 맞추셨다. 왜 몰라? 왜 몰라? 아, 브랜치 말고 잘 알아보고 다음부에서 제가 얘기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낮 1시에 나온. 네. BTS 지민의 첫 솔로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Like Crazy 듣고 올게요.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사연은 다니엘이 소개해 주세요. 네. 정혜승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10년 전 대학 생활 중에 캐나다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났습니다. 그때 캐나다 퀘벡에 있는 작은 레스토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로 10개월간 일하고 2개월을 여행 다녔어요. 제가 10개월간 일한 퀘벡은 캐나다 안에서도 프랑스 주민이 80% 이상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로 표지판이나 간판이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 재미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또 이곳에는 올림픽이 열렸던 몬트리올도 있죠.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드라마 속 두 배우가 문을 열고 나온 프티 샹플랭 거리는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변화가로도 유명해요. 퀘벡은 사계절 언제 가도 참 예쁜 도시지만 그 도깨비에서 캐나다를 단풍국이라고 하는 것처럼 가을에 가면 정말 예쁜 낙엽길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캐나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야가라 폭포. 정말 자연의 위대함을 직접 느낄 수 있죠. 폭포인지 바다인지 거대한 폭포에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나야가라 폭포에 가면 메이드 오브 더 미스트라고 배를 타고 폭포 물주기로 가까이 가는 체험도 할 수 있는데요. 우비를 입고 있지만 옷이 전부 젖을 만큼 물 줄기가 엄청 센 편이에요. 캐나다는 아기자기한 도시 퀘벡, 사람 많고 빌딩도 많은 토론토, 그리고 나야가라 폭포까지 여러 모습을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올해도 봄이 오면 캐나다에 한 번 더 가고 싶네요. 사연 보내주신 정혜승님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뭐 캐나다로 유학이나 워킹 홀리데이 가시는 분들 많은데 캐나다는 미국과 함께 북미권에 속해 있지만 느낌은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캐나다 아예 이민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중에 뭐 은퇴하고 난 캐나다 사러 갈래 그쵸, 하는 사람 그쵸. 진짜 많아요. 다양한 좀, 나라 사람들. 그쵸. 뭔가 좀 조용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미국이랑 캐나다랑 이렇게 붙어 있지만 너무 미국은 복잡하고 바쁘고 막 이제 어떤 리듬감이 느껴진다면 캐나다는 한적하고 조금 심심할 것 같다. 아침에 이런. 이제 딱 커튼을 열고 곰이 하나 앞에 있어요. 내가 다시 너무 일찍 일어났구만. 약간, 그런 자연과 함께할 것 같은 이미지가 좀 강하게 있죠. 예. 캐나다는 약간 가면 다 빨간 머리 앤 같은 그런 친구들 맞아. 근데 퀘벡은 진짜 이쁘대요. 저도 한번 그러니까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정말 정말 아기자기하고 눈이 왔을 때는 와 진짜 동화 속으로 들어간 느낌이에요. 눈 퀄리티가 엄청 좋대요. 그러니까 눈은 거기서 이제 위에다가 스키를 하면 너무 부드러워서 이렇게 날리는 예쁘게 날리는 그래. 그런 눈이래요. 거기 퀘벡. 그 어떤 충격감도 왜 딱딱한 눈에서 타는 거랑 너무 다를 거 아니에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근데 캐나다는 뭐 진짜 가을 너무 예쁘고 너무 겨울은 또 아름답지만 엄청 추우니까 맞아요. 너무 추우니까 맞아요. 예.
자, 캐나다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우리 크리스티안 얘기한 것처럼 곰, 네. 단풍, 그리고 단풍이, 네. 메이플 시럽. 시럽. 메이플 시럽. 아, 시럽 있죠. 햇빛 예쁘려 먹고 그렇죠. 다 뿌려 먹죠. 어, 그것도 있어요. 서크 드 솔레이. 아, 어, 태양의 서커스. 그, 태양의 서커스. 네. 태양의 서커스. 맞아요. 네. 그것도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예. 시작했었어요. 예. 그것도 퀘벡인가 도론토 그쪽일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제 불어권은 네. 그렇죠. 맞아요. 캐나다 가보신 적 있어요? 세 분 다? 저는 제가 가본 적은 없어요. 저도 가본 적이 없어요. 어, 나만 가봤어? 오, 오, 역시 세계 여자구만. 저도 미국 갔다가 살짝 들렸었어요. 어. 예. 그랬더니 너무 다른 거야. 아. 어, 그리고 또 제 조카도 캐나다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좀 자주 갔었었죠. 와, 저는 환승만 했었어요. 근데 어. 환승만 해도 그 공항의 분위기가 진짜 잔잔해요. 어, 어. 사람들이 그냥 뭐 커피 한잔 어, 하고 있고 정말 뭐 시끄럽지 여유, 않고 어. 여유가 있고 예. 진짜 여기 좀 있고 싶은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싶다. 갔을 때 예. 저도 직접 가본 적은 없고 저도 유학한 친구들이 주변에 꽤 있는데 공통적으로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대학생 때 거기 유학하기에는 심심하긴 너무. 하다. 네. 아. 너무 넓고 어른들은 공부하기 좋다. 아, 네. 공부만 해라. 자, 이지혜님이 저도 예전에 캐나다로 2년간 어학 연수를 갔는데 그때 먹었던 샌드위치가 정말 맛있었어요. 어. 두툼한 스모키 햄과 머스터드 소스가 들어있는 어. 심플한 샌드위치인데 군부하다 먹는 그 샌드위치 아, 그 맛은 최고였습니다. 아, 아 스모키 이런 거 맛있죠. 진짜 맛있죠. 아, 맛있죠. 그치. 햄이 다, 벌써 다 예. 사랑이죠. 구하나 사령님이 와, 저는 신혼여행을 뉴욕, 퀘벡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퀘벡 사연이 나오니까 너무 반가워요. 퀘벡 정말 멋진 여행지입니다. 특히 올드 퀘벡은 정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캐나다 안에 또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그립습니다. 와. 올드 퀘벡. 와, 올드 퀘벡이 있나? 그럼 또 그 안에 다른 예, 느낌으로 있나 봐요. 올해는 그런가 봐요. 약간 골목길들이 엄청 좁고 아늑하고 그리고 그 도깨비 그 촬영지 보면 그 큰 호텔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호텔 그대로 이제 구경할 수는 있고, 그래서 편지통도 그 거기 드라마에 나온 그 편지통 그대로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되게 예쁘대요. 물가가 비싼가요? 한국보다 캐나다? 안 비싸지 않나요? 잘 모르는데 어, 한국이 너무 그러게? 비싸죠. 아, 예, 그렇죠? 캐나다는 뭐 나중에 한번 나 사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죠. 뭐 저 다 몰라요. 제가 알려주세요. 미국 갈 때 하면 뭐 예. 미국 갈 때 캐나다 예. 경유할 수 있는지 보고서 그럴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알려주세요. 네? 바깥에서 네 이현주 씨가 너무 좋은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흠뻑 젖었었는데 그래도 그땐 그게 얼마나 즐거웠던지요. 나이아가라.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또 한 번씩 다 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제 기억으로는 아 저도 이제 들은 기억으로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너무나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그 찌개집 식당이 어?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나이아가라 주변에 한국식 찌개 식당이 유명한 사람이 얼마나 갔으면 예. 테이블에 이렇게 끓여 먹는 걸 외국 사람은 상상을 못하잖아요. 네. 아. 그리고 그게 또 뭐 법적으로도 안 되고 뭐 그런다는데 아. 그런 식당이 생겼대요. 엄청 테이블에 대박. 그야말로 네. 그 버너 넣고 다 끓여 먹는 그 식당 그니까 거기 우와. 아마 매운탕 뭐 이런 건가 와. 그런 그런 걸 들었는데 와, 진짜 가보고 맛있겠다. 싶다 예. 나이아가라 근처에 맛집이 찌개집이라는 게 너무 재밌다 끓여 먹는 테이블에서 네. 어, 그래서 엄청 인기래 괜찮네요 네. 진짜 가끔씩 상상도 없는 곳에서 가끔씩 한국 식당 마시는 데가 있어요 스페인 갔을 때 알람브라 쪽 갔었거든요 그게 옛날 옛날에 뭐 아랍권이었고 뭐 그리고 다 건물도 다 아랍 스타일인데 그쵸. 갑자기 그 순간에 뭐 행복한 뭐 이게 갑자기 한글이 보이는 거 아 가야 이름이 가야금이었어요 어, 가야금. 식당 이름이 가야금이었어요 어 계속 같이 발견했었어요. 스위스 어딘가도 이렇게 계속 기차 타고 올라가면 거기 한국 라면 물벗어 먹는 거 엄청 비싸대. 비싸죠. 예. 맞아 맞아 맞아. 아 맞아. 신기하네요. 예. 아, 재밌다. 나이아가라는 아마 폭포 세 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 가면 캐나다, 그러니까 미국 쪽. 보다 캐나다 쪽이 훨씬 더 좋대요. 훨씬 더 예쁘대요. 네. 아 걸쳐 있으니까. 예. 어,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나이아가라 폭포는 미국과 캐나다 둘 다 두 나라에서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양쪽을 다 가봐야 예. 이렇게 진가가. 그렇죠. 예. 그게 뭐 들어가거나 그럴 수 있나요? 그런 액티비티 같은 건 없을까요? 아, 그러니까 있대요. 예. 그 약간 배 타고 또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리고 그 폭포 뒤쪽으로 가는 약간 동굴길 같은 건 있어요. 그래서 폭포 뒤쪽에서 살짝 그런 문이 있는데 거기서 바로 폭포 가까이서 볼 수 있고. 스위스인가 어딘가 거기 이제 이렇게 누워서 폭포를 타서 이렇게 우와 이렇게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물놀이 같은 거. 자, 광고 듣고요. 자, 오늘도 우리 세 분 네,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시간 늘 짧아요. 아, 진짜. 네. 미카사에서 또 가서. 너무 슬픈. 내 집이니. 내 집이야. 자,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고요. 지금 흐르는 곡은 드라마 도깨비 OST 찬열 펀치의 Stay With Me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모두 모두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안녕. 안녕. 에러.